네, 시작에 앞서서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선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서울시 하동준 기후변화대응팀장님 패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DHL코리아 원종아 부장님 역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BNP 파리바 정윤미 상무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건 선임연구원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용건입니다. 오늘 그 1.5도씨 이내로 막기 위한 그 감축 전략을 모색하는 이렇게 중요한 그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역사적인 그 IPCC 회의가 끝났는데요. 이번에 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에도 크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 기록적인 그 열대야를 우리가 봤는데 이러한 그 큰 피해들이 정말 이제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은 우리 세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것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도씨냐 1.5도씨냐의 문제가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도씨를 목표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근데 1.5도씨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그런 또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2.0도씨를 위한 노력도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1.5도씨를 달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중요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구나 보통 통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를 하다 보면은 하루 정도 밤을 새는 일은 많이 있지만 2박 3일을 밤을 새가면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랑 큰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건 상당히 정말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앞에서 기조 연설해 주신 두 분과 또 발제해 주신 두 분의 발표를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특히 그 혼 쯔찌 대표님의 그 열정적인 그 WWF 일본의 노력, 또 윤순진 교수님의 날카로운 그 과학적인 분석, 아마 우리 많은 그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긴장하셔야 되고 앞으로 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패널 분들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물류업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렇게 세 분을 모셨고요. 제가 세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순서는 일단은 DHL 코리아의 원정아 부장님께 먼저 그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기후대기 팀장이신 하동준 팀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BNP 파리바의 그 정유민 상무님, 서스테이널 파이낸스 인베스먼트 팀에 계신 상무님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원래 토론 시간이 1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니까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 12분 정도에서 토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 세 분을 한꺼번에 들은 다음에 이후에 그 발제해 주신 두 분의 그 리스폰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아 부장님께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전에 그 발표를 해주신 그 루지 수씨, 일본 WWF 대표이신 그 좋은 사례 잘 들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그 윤선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사례를 굉장히 잘 이렇게 발표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그 트랜스포테이션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제가 지금서부터 공유할 거는 이제 제가 DHL 코리아의 DP DHL 그룹의 레프레젠티브로 여기서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글로벌 회사의 그 트랜스포테이션의 회사의 그 고그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다 많은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저는 원총화이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업무는 포스트트레이스하고 고그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DHL 도이체 포스 DHL과 DHL 익스프레스를 대표해서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을 말씀드릴 거는 우리 그룹 전체의 고그린 스트리트지와 그다음에 고그린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윤선진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단기 트랜스포테이션의 어떤 그 카본 에미션 줄이기 위한 목표는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안 됐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우리 DHL 코리아가 어떻게 이런 그 카본 에미션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DPDHL 그룹을 보면 저희들은 그 월드 리딩 그 트랜스포테이션 기업으로서 그 이 전 세계적으로 220여 개국에 한 52만 명의 근무 인원을 저희 근무하고 있고 현재 한 600억 유로를 저희들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산업은 이제 에어익스프레스는 그 에어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레이트 포워드 서비스라고 있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독일 내에서는 그 메일 서비스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52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97만여 대 그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고 200여 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으로 아니면 CO2에 관련된 발생을 굉장히 많은 그 풋프린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그 투자자로부터 그다음에 직원으로서부터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제일 먼저 선택받는 퍼스트 초이스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 중심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련되는 프랙티스를 가장 잘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리딩 이 로지스에서 선도적인 기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사람들을 잘 연결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마켓 시장을 잘 연결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 살게 하고 각 고객들이 잘 살게 하고 지역 사회가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므로서 이제 저희들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그 기여를 하는 그런 그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또 하나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기후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한번 상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주요한 활동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로지스틱 컴퍼니의 전체적인 그 카본 에미션을 줄이기 위한 타겟을 설정하고 이때 기준으로 2007년 기준으로 2020년도까지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회사 모든 그 프라이빗 컴퍼니가 자기들 그런 프로그램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역사회 아니면 공유 이 지역 공동체 함께 발전해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shared value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특히나 그 그린 솔루션을 베이스를 두고 이런 환경 보호 활동이라든지 기후 보호 변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그런 전기 자동차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그 고그린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실행해서 그 하고 있는데 그 2014년도에 스크루트 스크루트라고 전기 자동차를 유럽에서 한 2,000대 도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2020년도 타겟을 2016년도에 이미 30%를 달성해서 4년 빨리 저희들이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렇게 2020년도까지 목표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건가를 좀 생각해보고 아니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봤을 때 저희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로 내로 보면 이제 내부적인 전문가들 아니면 그 탑 매니지먼트하고 그다음에 고객들 아니면 그
썬텐드 어드바이저리 카운슬을 하고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연구를 해서 몇 가지 주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포실 에너지, 포실 퓨를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고객들이 아니면 그 일반적인 화주가 그 그린 로스틱스 회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고객들과 함께,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기후 대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파리 기후협약을 2015년에 맞았을 때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디벨롭먼트 골 그에서 저희들이 보다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미래 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그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우는 게 미션 2050 해서 제로 에미션 목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로스틱 분야에서 넷 제로 에미션을 나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거 그냥 타겟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 오늘 여기서 많은 논의한 것처럼 1.5 또 섭씨 온도 1.5도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더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보다 우리가 글로벌로 제일 큰 그 로스틱 회사로서 어떻게 이 이런 운동을 확산하고 보다 이런 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프라이빗 섹터에서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 환경보호와 그 다음에 기후보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이걸 잘하면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DHL을 잘 사용하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네 그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갖기 때문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한 그 목표를 세우는데, 제일 처음에 2050년 넷 제로 에미션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한 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CO2 이피션시 효율성이라고 해서 효율성을 2025년도까지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글로벌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후 보호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각 로컬 각 나라에서 아니면 각 지역적으로 어떤 오퍼레이션 환경을 가져갈 건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 그 모든 그 픽업 앤 딜리버리 라스트 마일 서비스 하는 오퍼레이션 자체를 70%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가지고 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전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기 자동차를 도입을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제적으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올려야지만 기업이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매출액에 그 고그린 관련돼서 클라이밋 뉴트럴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 상품을 50% 이상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매출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고객들, 그다음에 투자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그 2025년도까지 저희들 목표 5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직원들을 80% 이상을 고그린 스페셜리스트로 전문가로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앞으로는 나무 심기도 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100만 그루 나무를 같은 파트너와 같이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자세한 그 타겟을 본다면 어떻게 하면 그 이 직원 아니면 우리 사람들을 이런 그 고그린 액티비티에 참여시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우리 경기 지역에 지난 겨울 우리 그 대기 오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 소음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소음도 줄이기 위한 같은 노력을 하겠도록 같이 노력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유럽 국가들은 이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각종 법령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 기후보호에 선제적으로 먼저 대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요즘 그 해외 직구라나 이커머스가 굉장히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좀 더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이 대기 오염 줄인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소음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이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실례를 좀 더 들어보면 지금 이 사진은 스트리트 스쿠터라는 얘기입니다. 전기 자동차인데 한 80km 달릴 수 있고 4제곱미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하면 지금 이 실제 그 특히 도시 지역에서 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포실 에너지 퓨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어서 이거를 계속 더 확대 보급하고 저희들이 이 그룹 전체에서 스트리트 스쿠터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한 6천 대 정도 보급해서 생활하고 있고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한 2,500만 킬로미터를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리트 스쿠터에 앞으로는 그 하이드로젠 퓨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스템도 좀 갖춰보려고 지금 본사에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재무에 관련되는데 기업은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임팩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도입하면 저희들이 그 퓨얼 코스트를 한 60에서 80% 정도 줄일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멘트런 코스트라든지 아니면 리페어 코스트도 한 60에서 80% 또 정부에서 보조도 각 나라에 따라서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좀 현재 굉장히 작아서 저희들이 전기차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만간에 전기차를 도입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함으로써 저희들 DP, DHL 아니면 DHL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큐빅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큐빅 사이클은 자전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 가로 세로 1m 정도의 크기에 넣어서 여기서 그 이 도심 지역에서 바로 픽업 딜리버리 했을 때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전환을 쉽게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휠을 달아서 그래서 그런 추가로 환적하는데 전혀 에너지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한 58개 시에서 15개 국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한 10% 라우트 직원들이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저희 나라도 지금 저한테 글로벌 본사에서 토했는데 저희 나라는 이렇게 서울시만 해도 유럽 도시하고 다르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서 이게 좀 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여의도 같은 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나 이런 데 다른 리전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그 큐빅 사이클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프레이트 컨테이너 그다음에 그 선박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이걸 좀 더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 보다 그 효율성도 높이면서 CO2도 줄여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지금 그 장거리 운송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간다는 이런 차량 같은 거에 이제 유럽에서도 장거리 운송할 때 이런 그 차량을 이용하고 이거를 특히나 하이드로젠 모바일로 이용을 해서 이게 그 운송의 효율성, 그다음에 안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면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한 9%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평균 5% 정도 그 에너지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고객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클라이밋 뉴트럴 서비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윤선진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탄소 배출권 거래조회가 도입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클라이밋
유출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저희들 이용했을 때 나오는 그 탄소 배출권을 관련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본 리포트를 운영하고 있고 클라이멧 뉴트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함께 같이 그린 옵티마 오퍼레이션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 유럽 쪽으로 하고 한국에서도 2천여 그루를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지만 저한테 시간을 주면 한국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HL 코리아는 저희들이 1977년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 1300여 명이 그다음에 23곳 퍼실티를 운영하면서 그 차량 50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 1977년도 이후로 저희들이 이 시장 점유율을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았고 항상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그린 활동을 지금 하온 게 2008년도서부터 해오고 있어서 2008년도서부터 저희들이 도입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해서 우리 지원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목표를 줘가지고 2008년도 기준으로 한 피스당 1.06kg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2017년까지 0.68kg으로 줄여서 36% 지금 저희들이 감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고그린 활동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을 신차로 계속 좋은 기술로 바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로우바 트럭 두 대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드라이빙 시스템 놓고 그다음에 로드 액터에서 유로 6 엔진을 달고 그다음에 전기 스쿠터도 놓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보다 많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그 어떻게 보면 친환경으로 연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걸 공유해서 이런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그 CSR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 그 매년 자발적으로 한 80-90% 인원이 이제 분기별로 아니면 연간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 그 환경 보호 활동 아니면 뭐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도 이렇게 저희들이 상암 월드컵 한강 공원하고 그다음에 그 송도에다가 지난 1년 동안 2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외 내적으로 이렇게 상도 많이 받는데 특히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그린 로스틱 컴퍼니에 대한 인증 과정을 거쳐서 2014년부터 저희들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지금 매년 같이 워킹그룹에서 같이 해서 같이 배워가면서 이런 활동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인증을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대한녹색경영대상이라든지 기후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5년 지속 그린경영대상 그 다음에 IS 인증도 얻고 내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룹 고그린 CEO도 2015년도에 받았었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워낙 준비를 많이 오셨는데 DHL 코리아에서 그 2050년까지 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그린 프로그램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1.5도씨 보고서에서도 2050년까지 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부합한 아주 의욕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하동준 팀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울시에서 기후대기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 실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대응을 하기 위해 하고 있는 업무들 위주로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특히 이제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폭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실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감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배출하고 있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대략 그 한 5천만 톤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대략 한 4,500만 톤 수준까지 일단 떨어져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일단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자체 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저희 서울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돼 있는 모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량을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매년 저희가 세부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양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 한 4,5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어떤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주로 이제 기업이나 다른 뭐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과 그다음 오피스, 상업 건물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데서 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대략 한 90%가 넘는 포션이 이제 에너지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략 한 6% 정도는 폐기물 처리,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부 산업 공정이나 농업 부분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로 건물 쪽에서 대략 한 72% 넘는 부분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기타 뭐 차량에 이제 연료를 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수송 쪽으로 본다면 대략 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지자체별로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다들 있긴 하겠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을 위시한 가정과 상업 부분에서의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들 그리고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부분들이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대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좀 간단히 말해서 이 이후에 간략하게 몇 가지 정책들을 소개는 해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줄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동안은 이제 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이 줄여 나가는 부분들은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들이 발굴되고 같이 코워크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저희가 2015년도에 서울의 약속이라는 것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를 얼마까지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부분들입니다. 대략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5%를 줄이는 거고요. 2030년까지는 대략 한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으로 치면 뭐 3,700만 톤까지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최근에 폭염이라든지 뭐 특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에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정책들은 주로 이제 에너지와 대기교통, 그 다음에 자원순환 그리고 이제 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사업들, 가령 뭐 이제 녹지를 늘린다든가, 기타 뭐 이제 각종 풍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들이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2015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일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태양광 발전에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뭐 전문가들도 일부 계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서울에 많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건물에 있는 옥상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2022년까지 대략 태양광 설비 1기가와트 정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간혹 가다가 보시면은 이제 특히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략 100만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시민들과 같이 이제 에너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략적으로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뭐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를 줄인 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 단위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기와 수소 가스와 같은 에코 마일리지를 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자동차를 덜 타게 되면 덜 탄 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이제 그 원종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도 정부와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뭐 지금 한 5천 대 정도 지금 보급이 됐고 올 연말까지는 1만 대까지 보급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2022년까지 대략 8만 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도 충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이제 노후차들의 운행 제한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친환경 등급제라든지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든지 하는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해서 금년도부터 또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뭐 지금 올 상반기에 그 폐비닐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문제가 크게 대두돼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도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런 부분들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업사이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시설 재활용 플라자라는 시설도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그 지역마다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뭐 이제 이런 그 생태 도시 농업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주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도 좀 정책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지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도 이제 그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 좀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온실가스를 줄여서 뭐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그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대한 대책을 수행하고 계신데, 오히려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무더위가 찾아오는 바람에 감축 목표 달성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예방을 적기에 하지 못하면 오히려 감축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이렇게 상황이, 에어컨도 많이 써야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예방을 제때 못하면 상당히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어떻게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BNP 파리바의 정윤미 상무님의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NP 파리바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팀의 정윤미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BNP 파리바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약 73개국에서 20만 명의 직원들이 그 각 개인들과 기관들에게 은행, 자산운용,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 그룹입니다. 저희 이제 은행에서도 한참 전부터 과연 은행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노력, 흔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더 서스테이너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에 있어서 과연 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을 많이, 그런 진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 일환으로 이제 저희 팀인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팀의 역할은 이제 저희가 매일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뭐 기업이나 어떤 지자체에서의 그런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그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금융 상품을 통해서 지원을 드리는 팀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린본드 또 그린 관련된 이제 대출 산업 사업 같은 걸 하실 때 이제 그 트랜잭션 지원을 드리는 팀입니다. 저희 그 BNP 파리바도 이제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나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핫한 화두예요.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2020년까지 카본 뉴트럴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뭐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늘리고 효율성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화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뭐 아프리카 그런 곳에 이제 나무를 심으면서 카본 오프셋을 하겠다. 뭐 이런 등등등, 또는 이제 2020년까지 이제 그 넷 제로 디포레스트레이션을 하겠다 등의 이제 많은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이 기후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지, 그 금융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서 기업이나 사회가 어떻게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리하고자 제가 감히 그 TCFD 프레임워크를 좀 써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슬라이드를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근데 좀 감안해서 잘 들어주시고 제가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TCFD 프레임워크 이제 크게 네 가지 이제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governance, 그다음에 strategy, risk management, 그다음에 metrics,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에 저희가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governance로는요. 작년에 저희가 그 engagement 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engagement 팀의 팀장님은 보드 멤버시고요. 저희 그룹의 chairman에게 직접 리포팅하는 분이세요. 이 팀을 왜 만들었냐? 은행에서 CSR 어떤 CSR 활동을 넘어서 은행의 각종 사업부 그리고 은행이 하는 모든 활동을 이렇게 아울러서 우리가 은행의 본연의 업무인 뭐 이제 profit seeking activity겠죠? 이제 그 은행 본연의 업무인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더 positive한 impact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거를 전사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하는 이제 저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말씀드렸던 TCFD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전사적 차원에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practically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그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략은 조금 기니까 리스크를 먼저 이제 넘어가자면, 은행에서 이제 환경 리스크를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는 대부분 reputational risk였어요. 어떤 무형 자산, 브랜드에 대한 그런 리스크였죠. 아, 이걸 하면 나쁘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니까 우리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의미였어요.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그거에서 시작해서 9개 섹터 폴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이제 뭐 환경이나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하셔야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일종의 어디셔널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저희는 대출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최근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이나 또 이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awareness building이 되면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무형자산 브랜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출 포트폴리오에 구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의 그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material risk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이제 당연히 저희 이제 뭐 사이언스 베이스 타겟이나 뭐 이런 거는 뭐 TCFD 사이언스 베이스 타겟 이런 건 열심히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2 degree 시나리오와 우리
저희 아직은 2D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IPCC 이후에는 이제 이게 1.5로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당장은 2D 그리고 시나리오에 이제 맞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대출 포트폴리오가 뭐 각종 뭐 스트랜디드 애셋이나 뭐 각종 뭐 카본 프라이스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가치가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테스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카본 인텐시브한 섹터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이게 디폴트 레이트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하게 정말 대출 신용 상품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로서 보고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노력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CSR 리스크가 이제는 신용 리스크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이제 두 팀이 점점 더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이제 그래서 리스크 그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의 비즈니스 전략이 어떻게 2D 그릴 시나리오에 얼라인되어 있는지가 이제 큰 목표 그거 이제 골자인데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은행은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사회나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금융 상품으로서 지원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전략의 이제 근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에너지 트랜지션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제 다양하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대출 상품의 대출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에너지 대출 상품에 연결된 에너지 믹스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7년 이제 대출 그 익스포저를 보면은 뭐 아직은 콜이 이제 대부분이고 한 55%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22%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정보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What's measured can be managed.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위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적인 걸로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더 많은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나간 대출 상품을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테크놀로지의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큰 회사를 지원, 크레딧 레이트가 굉장히 좋은 큰 회사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작은 어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벤처 캐피탈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벤처 캐피탈 그 팀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을 보면 저희 이제 앞으로 그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에는 대출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새롭게 뭐 셰일 가스나 그다음에 뭐 오일 샌드 이렇게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얼터너티브 그런 퍼스트 퓨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출 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출 상품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사회 에너지 트랜지션을 지원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사실을 몸담고 있는 그 어떻게 하면 사회나 이제 기업들의 이런 그 지속 가능 경영을 금융 상품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더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다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린 본드나 그린 대출 같이 이렇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뭐 전기차 도입이나 서울시에서 했던 뭐 다양한 서울의 약속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각종 친환경 프로젝트에 어떻게 좋게 재원을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품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린본드는 지금 여기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거의 뭐 한 달에 한 개씩 나오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 이제 2017년에 이제 유럽에서 생겨났던 이제 상품 하나 좀 재밌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저희는 Positive Incentive Loan이라고 하는데요. 그 론의 이제 그 대출 상품의 골자는 이제 저희가 흔히 대출 금리를 계산할 때 신용에 맞추어서 이제 금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 환경이나 또는 소셜적인 그런 퍼포먼스에 금리를 연동시켜서 디스카운트를 주고 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할증을 주는 그런 상품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만 아 우리 이렇게 뭐 에너지 트랜지션 뭐 지속가능 경영 지원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금리 할인 등을 통해서 사회나 기업에 더 나은 그런 활동을 이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등등등등등 정말 다양한 그 금융 상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 트랜지션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고 해서 저희 론 포트폴리오의 에너지 믹스를 본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이제 기후변화로는 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인데 그 흔히 말하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3자 컨설턴트 기관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과연 우리 기업 고객 중에 직접적으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누구냐를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대출 상품, 그분들로부터 받는 저희의 그 세일즈 레베뉴를 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트랙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높이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BNP 파리바에서 하고 있는 CSR 다양한 활동이랑 그린본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 패널 분들이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 코멘트나 질문을 하시면 다시 발제하신 분들 답변을 듣는 이제 순서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앞에서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서 일단 발제하신 분들의 답변은 일단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은 좀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여기 어려운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에서 발제하신 분 중에 론 쯔쯔 박사님께서는 다른 급한 일정으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 혹시 하실 분이 있으면 윤순진 교수님이나 지금 패널 분들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 혹시 손 들고 계신 분한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컨트롤 유니온의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아까 저기 일본 WWF 재팬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일단 가셔서 한국과 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저장님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WWF 같은 건 연역이 오래돼서 이렇게 참여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하는 게 사실 이제 그 목표치, 타겟과 골과 그 커밋먼트에 이제 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정책 발표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트랜스페런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랭킹이 사실은 모 회사를 얘기로 들었지만 이제 넘버 4, 4위라고 해도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이제 레이팅 시스템을 기업 차원에서 이제 계속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이뤄나갈 수 있을 그런 구도가 과연 될 것인지 만약에 사실 그런 게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그런 뭐 정책이나 뭐 이렇게 필요한 그 요건이나 상황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윤순진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긴 하는데 혹시 윤 교수님 지금 질문에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아서 일단 언뜻 그냥 제가 드는 생각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기업들의 지금 앞에서 윤순희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그 인덱스에 대한 랭킹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발표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그 민간 NGO 활동의 일부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예. 지금 김용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NGO의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또 제가 볼 때 기업 스스로가 그것을 자기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드러냄으로써 그게 마케팅 전략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 자체로도 좋은 거고 그 활동,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CO2 배출을 줄이고 이 자체가 기업에게도 경제적 수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도 그렇고 각국의 해외 투자자든 뭐 국내 투자자든 연금이든 기금이든 또는 개인 투자자든 그분들이 앞으로는 세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굉장히 그 예민하게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활동들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투자가 투자함직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기업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인식이 되어서 그 기업에서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정보도 공개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게 기업 스스로에게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하기 때문에 해라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NGO 같은 데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같이 구동이 된다면 좀 더 의미 있게 적극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기 이병욱 그 교수님께서 또 관련돼서 지금 질문하신 그 제가 원래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언론 특히 뭐 동아일보도 시도를 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중앙일보도 시도해가지고 몇 년간 쭉 랭킹을 매겼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DJSI 같은 이미 그 금융시장에서 지금 매기고 있으니까 글로벌 컴퍼니들은 그쪽으로 가고 한국에서는 매기다가 좀 부작용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 담당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회사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CDP 같은 경우도 랭킹을 안 하고 밴드 개념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되면 충분히 그런 게 있고 아까 윤 교수님이나 다른 분 말씀하셨듯이 NGO하고 언론이나 이렇게 서드 파트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분만 더 질문을 계시면 받고 없으시면 이제 한 분만 더 받도록 저쪽이 손 드신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사실 그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논스테이트 액터들이 어떻게 1.5도랑 기후변화 액션에 대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윤순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논스테이트 액터 중에서도 지자체가 있으며 뭐 다양한 사회단체도 있는데 앞에 패널리스트 분들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소비자 또는 고객의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든지 raising awareness를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패널 세 분 중에 그 대중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에 특히 좀 특화된 그런 활동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혹시 누가 한번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시죠? 서울시 캠페인 같은 게 혹시 서울시에서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이렇게 대중들의 의식을 좀 높이기 위한 혹시 기억 특별하게. 뭐 서울시나 기업이나 지자체에 따라가지고 역할이 뭐 좀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어떤 NGO와 함께 특히 이제 온실가스는 결국 에너지와 특히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원이 에너지이다 보니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뭐 캠페인이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뭐 소개해드렸던 실질적으로 그 참여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되돌려드리는 에코마일리지라든지 뭐 승용차 마일리지, 그다음 실제 이제 음식까지 줄이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들을 해오고 있는데, 뭐 저희 기대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민선 7기, 6기, 7기 들어오면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원전하나 줄이기라든지 몇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네이밍이 잘 돼가지고 좀 더 시민들한테 그 온실가스를 줄이게 할 이유 또는 에너지를 줄여야 될 이유가 뭐라 어떤 거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더 좀 다가간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도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나갈 정책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특히 뭐 태양광 보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또는 기타 지금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을 할 텐데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다른 뭐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서울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한 달 전인가 서울시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더 어떻게 하면 홍보 활동을 잘하면 우리 서울 시민이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강공원에 갔을 때 아니면 지난주인가 그 뭐 파이어 파이팅에서 나중에 쓰레기 많이 나왔다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한 것도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런 이런 책임을 NGO나 아니면 언론에서 보다 많은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모든 기사들 보면 전부 다 그 핫 이슈 관련되는 부분만 주로 포커스를 두고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아더 마인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그 녹색 우수 물류 기업 인증제만 벌써 한 7, 8년 됐는데 거기서 할 때마다 거기 교통안전공단하고 국토교통부 아니면 환경부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홍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한 기업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아까 일본 WWF 대표님께서 얘기하다시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이런 우리 그 1.5도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정말 선진화된 국민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는 기업은 금융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분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제 섹터 폴리시 같은 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업들에게 이제 일종의 인게이지먼트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잘하시고 계시는 분이야 상관없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희의 비즈니스와 그리고 너희의 그 고객분들에게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너희의 사업에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인게이지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이러면 대출을 안 줄 거야가 되기 때문에 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고 있고 아까 굉장히 좋은 그 윤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투자자분들의 그 푸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UNPRI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총 1,700개 국가, 그러니까 1,700개 이제 자산운용사나 자산 그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환경, 소셜,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 세 가지를 그 투자 프로세스에 넣어서 이제 그 스톡 셀렉션이나 채권 셀렉션을 자산 셀렉션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뭐 제3자 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는 어떤 ESG 뭐 랭킹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되게 서툴하게 이제 사회 그 이제 좀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좀 부족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좀 쉬는 시간에라도 개별적으로 더 말씀 나누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수고해주신 좌장 및 패널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후행동 컨퍼런스 2018 두 번째 순서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WWF 이사회 멤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병욱 교수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WWF 코리아 이정미 선임 국장님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삼성전자 EHS 센터 김지영 차장님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님 패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컨퍼런스든 세미나든 가면 이 시간 되면은 다들 피곤하고 이제 자리를 많이 있어가는데 이렇게 끝까지 계셔서 아주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실 그 진행 시간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 좀 딜레이가 됐는데 마치는 시간은 비슷할 시간에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시간 관리가 아주 뭐라 그러나 장기라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에 발표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뭐 제가 이 분야에 인볼브한 게 지금 어언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의 이 변화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 김성우 소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금융권의 움직임 제가 1992년도에 영국의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뱅크가 인바이런먼털 레포트를 시끄먼 그 보고서를 하나 낸 걸 아주 그냥 보물처럼 간직하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92년이니까 벌써 26년 됐네요. 금융기관이 환경보고서를 낸 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월드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수많은 노력을 해오면서 오늘에 왔다. 그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상당히 많은 그 느낌을 좀 가집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마 거의 한 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약하고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홍종호 교수님 발표하셨고 또 우리 김성우 박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두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좀 간격이 좀 있죠.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고 하나는 기업의 어떤 역할, 보드 멤버. 그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탑 랭크되는 5개를 딱 뽑아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이사회를 딱 치면 채용보상위원회, 전략위원회, 감사위원회 등등 있는데 지속가능성, 가버넌스 환경 이 위원회를 가진 회사가 아직까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회사들 몇 군데 쳐보면 거의 대부분 있어요. 이 보드 멤버의 그 서브 커미티 구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전후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 정경연을 들들 볶아가지고 지속가능발전기업인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WBCSD의 코리안 챕터인데 초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EO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지금 아마 역할이 아주 많이 위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정착하기가 쉬운 주제는 아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제 파이낸셜 섹터가 들어옴으로써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오늘 그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정희 국장 먼저 하시죠. 네. 네, 오늘 저희 그 WWF가 마련한 이 세션에서 저희가 사실 1.5도씨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건 어디까지고 그걸 조금 더 증폭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논의해보고자 마련했는데요.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반향이 가는 주제가 되도록 구성은 했습니다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희 그 WWF에서 지원해드리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에너지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업들과 NGO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리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왜 사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NGO한테 공격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실까요? 아마 여기서는 지금 유일하게 사실은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굉장히 호되게 그러한 공격을 접했었는데 사실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준비된 답변은 별로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잖아요 라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재생에너지 100% 다 되어 있어서 쉽게 다 살 수 있고 모든 법제가 다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시작한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리바라고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바이어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그 기구가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네 개의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WWF, 초기에는 WRI랑 같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WWF가 주인이 돼서 끌어가고 있는 리뉴어블 에너지 바이어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T 솔루션 업체들한테 집중화된 데이터 센터, 요즘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모색하는 퓨처 오브 인터넷 파워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또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록히드 마틴 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 리뉴어블 센터, 이게 또 다른 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WRI가 주도하고 있는 Electricity Initiative, 이렇게 네 가지 축이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요, Renewable Energy Bias Principle은 실제로 이제 WWF하고 WRI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니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처음에 2014년에 론칭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12개의 기업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필요로 하고 논의되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양도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 6월 현재 75개 기업이 리뉴어블 에너지 바이어스 프린시플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리뉴어블 에너지 바이어스 프린시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재생에너지를 보다 확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기업들이 어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지를 공부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논의하고 그리고 그 거래를 확진시키기도 하고 또 직접 목소리를 내서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책을 개선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작년 5월에 삼성전자 가입 전에 보셨던 차트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입이 숫자를 바꿔놓은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리뉴어블 에너지 바이어스 얼라이언스 서밋이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미주법인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에도 삼성전자 이름이 들어가서 정말 글로벌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떠한 트레이싱도 남기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에 하나씩 하나씩의 스텝을 좀 남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한전 때문에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사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처음부터 출발이 다 용이했지는 않았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아시아의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유틸리티가 거의 점령되었다시피 하고요. 미국만 해도 사실은 유틸리티들이 그 주별로 어느 정도는 조금 독점 구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나중에 스코프트를 나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 공장이 있는 내 사무실이 있는 바로 옆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멀리 있는 곳에서 내가 오프쇼어로 뭔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어떤 재생에너지 투자에 상응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상쇄분을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할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글로벌 기업들이 저는 이미 몇 프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버추얼 PPA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지금 실제로 기업들이 모여서 NGO들이 모여서 리뉴어블 에너지를 서로 어떻게 사고 팔 것이냐라는 것들을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팔러스 어드보커시 활동을 통해가지고 실제 그 환경을 인프라를 바꾸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미국에서도 녹색 전기 요금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곳은 단 3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에 보시면 거의 모든 주에서 녹색 전기요금제가 실현이 되어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법안이
계류되어서 실제 공포예정이거나 아니면 아직 법안이 없어도 실제 녹색 요금제로 거래가 성사가 되어져서 주에서 통과가 되어진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끌어가기보다는 기업이 거꾸로 끌고 가는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쳐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저희가 리뉴어블 에너지 바이어스 얼라이언스에 새로운 신규 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 매년 서밋을 엽니다. 1년에 한 번 서밋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매달 컨퍼런스 콜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유자재로 아 나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텍사스 주에 공장을 하나 짓는데 거기에 앞으로 최소한 20년간 얼마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서플라이어들이 아 나는 거기에 얼마를 공급할 수 있다 또는 아 그런 니즈가 있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새로이 발전소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래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런 거래들에 대한 니즈 기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러한 거래들은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단건의 트랜잭션에 그치기보다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수요 공급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죠. 서플라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비즈니스 기회를 판독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사실 재생에너지를 정말로 진심으로 고민해보신 기업이라면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내 그 뭐 맥주회사의 미팅을 갔었는데 글로벌에서는 이미 몇 년도까지 최초한 어떤 브랜드는 재생에너지로 100%로 만들어라 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아 그러면 우리 공장에 전부 다 그 솔라 패널을 깔고 몇 가지 대책을 해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플라이어들한테 나는 이런 니즈가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들은 팔러시를 고치게끔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IT 사실 우리나라 전기세가 낮다 보니까 한동안은 우리나라 경제신문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게 전 세계 IT 데이터 센터들이 거의 대부분 국내 유치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거냐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다들 뭐라고 면피라고 있냐면 대한민국은 아직 인프라가 없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모두 다 노력해야 돼서 저희가 오늘 주제도 사실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잡아봤는데요. 또 하나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지금 현재 에너지가 필요로 한 부분은 그 히팅하고 그 다음에 쿨링하는 그 공조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클린한 에너지로 이거를 바꿔서 이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기술 연구에 많은 기업들이 펀딩을 무수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자선 활동에 내가 어떤 뭐 물론 빈부의 격차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 기업이 얼마를 썼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 공헌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거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신경을 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나 이런 데들까지 다 같이 앉아서 지속가능 보고서가 컨설팅 업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 어떤 전략을 여기다 집어넣고 어떤 투자를 여기다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WWF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리 가장 많은 나라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두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러한 그 석세스 케이스를 리플리케이션 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미국 회사들이 가장 많은 공장을 두고 있는 멕시코, 인도, 중국 이 3개국에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외에도 현재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모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WWF 글로벌에서는 한국에서도 논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은 가이드랑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지금 이제 멕시코라든가 인디아라든가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사고팔 수 있는지 옵션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연구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삼성전자 김정찬이 하시는데 한 10분 정도 내에서 좀 네, 하시죠. 예. 예, 삼성전자에서 왔고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기업,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하는 수요단에서는 아마 작년 기준으로 아마 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는. 그리고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 원흉 중에 하나인 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고요. 또 이러한 고민을 너무 늦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발표 자료의 제목이 재생에너지의 전환, 그 여정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가는 길이고요. 또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여과 없이 드리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 분명히 제도를 만드는 그런 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관심이 더 필요할 텐데,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낮은 수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저희 회사에 대한 개요는 생략을 할 텐데요. 일단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뭐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대부분 좀 내재화하고 있는 그런 공정들이 많아서요. 뭐 저희 뭐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쟁 업체인 애플하고는 약간 좀 양상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 바운더리 안에서 실제로 많은 그 제조 공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외에도 다른 어떤 환경 부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뭐 과거 저희의 배출량에 대한 어떤 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부분 16기권에 있는데, 일단 저 위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발전사를 제외하면 거의 뭐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왜 제품을 만드는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왜 협력사, 그러니까 업스트림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본다면 일단 그 저희 그러니까 제조단에서의 배출량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왼쪽을 보시면 제조 이전이 41%나 됐죠.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당장 삼성전자의 울타리 안에서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걸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은 실제로 저희가 뭐 그 애플의 협력사이기도 하지만 협력사에 대한 그 환경부하 관리, 그 저감,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그 지난 토요일날 발표됐던 그 IPCC에 대한 스페셜 보고서, 그 1.5도씨까지 감축하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전 그 만장일치를 했다고 전 들었고요. 실제로 이 발표자를 만든 거는 몇 개월 전입니다. 저희가 이게 내부적으로 윗분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그 1.5도씨 채택이 거의 확실시되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행히 채택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만큼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일단은 굉장히 뭐 글로벌한 어떤 그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사, 그 삼성전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곧바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1.5도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말에 있을 기후 당사국 그 회의에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공론화가 돼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한국은 조만간 2020년까지 NDC를 다시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를 포함한 많은 할당 업체들이 할당받는 그 감축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축 목표, 할당에 대한 그 배출권에 대한 그 총량이 정해지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건 단순히 먼 얘기가 아니라 또 이 뜬구름잔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한테 큰 그 비용적인 어떤 그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라도 온실가스를 어떻게 전향적으로 감축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년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해서 약 한 100억 원 이상의 어떤 비용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게 좀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향후에도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실성만 있다면 저희는 나름 또 좀 안도하면서 어떤 경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있는 실무 팀에서의 어떤 그 시각은 향후에도 한국에서는 배출권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규제 밖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상세 배출권을 또 그러다 모아야 되는데 그러다 본다면 한국에서 그게 또 많겠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관리제에도 적극 적용받지 않는 굉장히 소규모의 업체들로부터 혹은 그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배출원으로부터 온실가스의 감축 기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양 자체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또 해외에서 어디로 감축사업이 맞냐? 현재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따 손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을 받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임원진들이 되겠는데 그들에게 어떤 의사 결정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CDP라든지 어떤 다른 투자 그 평가사 투자자 심지어 고객사들조차도 이 장기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목표 수립 여부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량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SBTI에 대한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을 아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고요. 권고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종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이 되는 건 대전제이고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든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을 어디서든 일으켜야 되는데 실제로 사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더 이상 이제 효율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거의 뭐 탑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밖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일으켜서 저희가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사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린피스라고 하는 그 글로벌 NGO로부터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 권고에 관련한 캠페인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 전에라도 저희는 올해부터 이런 중장기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적절하게 그런 외부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이제 탄력을 받아서 저희가 상반기에 대회에다가는 이제 그 미국, 중국 그리고 또 유럽의 이 세계 권역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간으로는 100%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서의 아리벳. 한국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저는 거꾸로 묻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뭐 정부 목표가 있죠. 아리 3020, 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고 설사 그게 달성이 된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면 20%만큼 저희가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쓰는 전력의 20%를 저희가 충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녹색 전력 요금제 그리고 그 FIT라고 해서 지금 100kW 미만의 이 재생전력 시설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크레딧 이것을 저희가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자발적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매 제도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치더라도 일단 그 양 자체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 그 발전소의 설치 용량이 7.5기가와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5기가와트인가요? 예. 어쨌거나 지금 저희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쓰는 전력량을 100% 재생이 그 태양광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했을 때는 대략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설사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전이 모든 그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저기 멀리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태양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저희가 끌어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1km 이내에 있는 어떠한 그 단지에다가 지어진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가지고 끌어다가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현재는 안 된다는 거죠. 코프레 PP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베트남조차도 현재는 안 되지만 향후 1, 2년 안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다들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글쎄요 그게 언제 규제 자체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내에 아무리 많은 재생 발전소가 지어진다고 한들 이게 우리 회사 근처에 있지 않은 사업자 가까이에 있지 않은 한 저희가 그걸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예, 한국이 그래서 아리백을 할 수가 없는 또 아리백은커녕 지금 저희가 뭐
국가 목표 30년 20%조차도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의 확대 목표를 저희가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의 대부분의 내재화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수치로는 애플이나 구글, 뭐 인텔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실제로 그 애플이나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한다고 하는 그 수치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당사가 지금 현재 캐치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수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수치만큼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애플이 어떤 그런 그 자기네들은 이 제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그 외주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면피를 하고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확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점은 그 많은 선진 기업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노력을 했고 초기에는 이제 인증서, REC 같은 어떤 인증서를 구입을 통해서 수치를 많이 올렸다면 현재는 일단은 그 재생전력이 단가가 싼 그런 지역에서 실제로 PP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SPC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또 인증서라든지 재생전력을 직접적으로 조달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러한 여건들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REC에 대한 구매가 용이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이런 쪽에서 조달을 하는 것이 장기의 어떤 목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은 당장은 이 민간 업체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보가 좀 용이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기 파란 부분에 보면 실제로 저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수립의 종용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예, 계속 만나면서 좀 풀어가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게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이제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저희가 채택 그러니까 노스텐 요금제라든지 뭐 자발적 인증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저런 제도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전력 사용량의 10%만큼을 녹색 요금제를 통해서 조달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10%에 해당되는 만큼은 온실가스의 감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 그게 되느냐? 그게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환경부 담당자의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들 전혀 이런 제도도 만들어지는 것도 몰랐고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상황이고 산업부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일단 이 제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론칭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투스텝으로 이제 환경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재생에너지 쓰이는 게 온실가스의 감축으로 이어져야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들이 선순환돼서 더 많은 투자를 일으키게 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국내에서는 이 주간 부서 간의 어떤 그 제도에 대한 어떤 그 통일화된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이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도 확대를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한 노력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이렇게 저해가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패널 우리 김주진 변호사님 우선 저 솔루션 포 아워 크라이밋인가 저 기구 설명도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주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아침 세션에 참석을 못했는데 IPCC 이 중요한 보고서를 설명하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WWF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WWF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병호 차관님, 차장님, 그 다음에 이정희 부장님 같은 자리에 서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저희 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그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정책에 초점을 둔 단체이고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의 많은 초점은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데 있고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은 석탄 발전 부문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얘기도 많이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과연 좀 공정한지 또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과연 우리 시장에서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석탄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는 보조를 받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저 슬라이드 맞으신 분 계시면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그 플레이 버튼 하나 놓는 게 있으니까 그거 이따 같이 말씀드리면 한번 좀 눌러주세요. 지지난주에 산업자원부에서도 참 좋은 자료를 냈고 언론에도 나온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월 28일 날 받았는데 2030년에 우리나라 그 각 발전원별 원가가 얼마나 될 거냐를 산자부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석탄은 한 100원대, 태양광, PV는 한 70원대, 80원대, 육상풍력 한 90원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스복합은 뭐 90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030년에 석탄보다 태양광이 싼 시대가 우리나라 에너지 규제 기관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 얘기인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석탄이 태양광보다 뭐 비싸졌다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였고 지금 뭐 2020년, 2025년 숫자들 보면은 뭐 그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작년에 요 근처에 있는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뉴 에너지 아웃룩을 발표하면서 내놨던 슬라이드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에 대한 분석입니다. 한국. 영국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입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다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에서의 신규 태양광 대 신규 석탄 발전소를 비교해보니까 원가를 비교해보니까 한 2020년경이면은 꺾인다. 것이 이제 답변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표의 내용이고 신규 태양광을 짓는 게 맞느냐 아니면 기존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게 맞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2024년이면 꺾인다는 게 블룸버그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 슬라이드 보이면은 내가 참 블룸버그에서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그렇지 않아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단가는 이 슬라이드의 제일 왼쪽 위쪽에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보고서 에너지 이 매일 경제에 있던 거를 그냥 제가 카피를 해서 온 겁니다. 구글링 해서 별 생각 없이 받아온 내용인데 대개는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데 저기 보면은 68원, 74원, 101원 뭐 원자력 석탄 LNG 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 오른쪽에 신재생은 157원이다. 그러니까 신재생이 비싸니까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표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68원, 74원, 101원은요. 그 순간순간 이 자료는 2015년 기준인데 2015년 무슨 월 혹은 2015년 어느 시간 혹은 2015년 어느 날짜의 석탄 원자력 가스 가격입니다. 가스의 발전 정산 단가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에 157원은요. 태양광을 내가 아마도 이런 가격일 겁니다. 20년간 한국 전력이 태양광 전력을 사줄 건데 보조금 가격 플러스 전기 가격을 합치니까 157원이 나옵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네모의 타임라인은 20년이고 빨간색 네모의 타임라인은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는 스팟 가격이고 하나는 고정 하나는 이제 포워드 선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왼쪽에 있는 네모는 변동금리고 오른쪽에 있는 네모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아시겠지만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정금리가 1, 2%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비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고정금리가 비싸 보이느냐. 두 가지 리스크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료 가격이 맨날 매순간 바뀝니다. 석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라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달러와 원화 환율이 지금처럼 1130원일지 알 수 없습니다.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보험 가격이 이 보험 가격이 오른쪽 네모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이 왼쪽 가격 네모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2013년에 한전이 적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한전이 뭐 지금 불안하다 얘기를 하는데 대개 그 이유는 연료 가격이 뛰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그리고 결국엔 소비자들이
연료 가격의 플럭슈에이션의 리스크를 테이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 시장에서 알고 있는 저가격은 발전 시장의 저가격은 그런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저가격에는요, 발전소가 놀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논다는 거는요, 재생에너지가 자꾸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달을 해가지고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더 이상 급전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리스크를 우리나라 발전소들은 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리덤던시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그 리스크가 용량 요금이라는 항목으로 보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전략수급 계획이 나왔을 때 환경 급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에서 거래되는 이 발전 단가에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서 발전소들이 내는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서 발전소들이 내게 될 가격은 앞으로 유상 할당률이 높아지면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한전이 내가 그 리스크를 다 잊어먹고 난 그 리스크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기후 리스크, 뭐 환율 리스크, 연료 가격 리스크 신경 쓰지 않고 니네 유틸리티가 발전 회사가 알아서 가져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68원, 74원, 101원에 입찰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저것보다 뭐 몇십 원은 올라가야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영국과 미국의 가격 트렌드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그 전력 시스템에서는 아예 그냥 뭐 여기 석탄 발력 발전소 얘기밖에 안 나왔죠. 가스복합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겁니다.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 특히 기저 발전이란 불리는 발전소들의 용량 요금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용량 요금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니네들이 비싼 설비를 지어야 한 천억, 이천억, 몇천억 혹은 몇조 하는 설비를 지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월 몇 원씩 줘가지고 몇 백억씩 줘가지고 내가 그 시설 자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줄게. 근데 시설 자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준다고 생각하면 시설 자금을 다 회수하면은 마치 이제 우리가 핸드폰 원리금, 핸드폰 할부 대금 다 상환을 하면은 그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위에 있는 표가 삼천포 남동 발전 삼천포 발전기들의 건설 자격과 그 다음에 용량 요금 그 다음 받은 것들을 이제 표시 비교해놓은 건데 8천억 원 정도 용량 요금을 삼천포 1억이부터 6억기가 받았어요. 건설 가격들을 보면 2천억에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용량 요금 쪽으로.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저 용량 요금 다 거기에 쓰이는 건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이 남동 발전뿐만 아니라 서부 발전, 우리나라 한전 자회사들 오래된 발전 석탄 발전소들 갖고 있는 모든 발전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은 이게 석탄 발전소에만 나가는 용량 요금이 1년에 1조 원, 2조 원인데 그 중에 한 1조 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취지에 반하는 데 나가는 돈들입니다. 이런 돈들을 빼기 시작하면은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의 코스트 커브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성을 없애고 그 발전 시장을 공정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제 김성우 소장님께서 그 공시 파이낸셜 디스클로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뭐 주로 이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금 아까 석탄 발전소가 2030년까지는 가격이 뭐 낮아진다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발전 부문은 리스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과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 리스크에 노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예외는 아니고요. 삼성의 계열사들 석탄 발전소 투자하고 이제 뭐 금융권에서는 아니면 삼성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건설사들에서 투자하는 건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재무적으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금융 규제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갈 땐 좀 조심해야 돼 하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공시입니다. 아마 TCFD는 주로 자발적 공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나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제 요거는 꼭 공시해야 되는 것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논의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기 그 여기에 있는 플레이 탭을 좀 눌러줄 수 있을까요?
시작됐으니까 여기 이제 조배숙 의원님과 이제 한전 조한익 사장님 사이에 그 답변 질의응 답이었는데 한전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니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게 이것도 이제 올해 2월달인가 냈던 답변인 걸 알고 있는데 답변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공시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렇게 안 올라가 있어요. 저희가 최근 비교적 최근까지의 그 한전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들을 봤는데 아직 위험 요소 중에 저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전 내부에서도 이사회에서 여기에 뭔가 자기의 위험 요소로 화력 발전 부문의 위험 요소로 저런 걸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거든요.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이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머리에 총을 반쯤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논의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앞으로는 좀 진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 패널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한 8분 9분 되는데 원래 끝날 시간이 다 10분인데 원래 시작을 좀 늦게 했으니까 한 10분 이내로 플로아 의견이나 또 기타 의견을 좀 취합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좀 끄소 해주실래요? 혹시 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코멘트만 좀 하고 질문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좀 이게 해석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홍정호 교수님 그 우리나라 급격하게 늘어가는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오늘 우리 패널 오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나의 케이스가 아닌가. 왜?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한전에 요금 내는 회사 중에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되게 포스코가 제일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데이터로는 삼성전자가 포스코의 배 이상을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구조라고 봅니다. 특히 반도체 이런 공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정미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왜 한국에 들어와야 되나 이건 정말 스투핏한 방향이 아닌가. 근데 이런 이 분석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오늘 뭐 답을 하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발표된 1.5도에 대한 스페셜 레포트에서 소위 원자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마 우리 홍정호 교수님도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하고 굉장히 딜레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지금 그 김성우 소장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예, 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how to 이게 이제 중요하죠. 누가 이걸 드라이빙 포스로 등장을 해서 할 거냐, 뭐 정부가 할 거냐, 기업이 자발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NGO나 언론이 이제 감시를 할 거냐.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나마 기대를 하는 것은 연기금 쪽에 소위 말해서 지배구조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용해서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푸시를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파워풀하다. 근데 아까 ING 케이스만 말씀을 하셨는데 ING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금융 사이드하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 금융이죠. 뭐 지배구조원이나 또 그다음에 그 연기금 이런 쪽에서 푸시를 한다면 뭐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특히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이니시에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경험상 정부에서 일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메인스트리머들이죠. 돈을 다루는 정부기관이나 산업을 다루는 정부기관은 꼼짝도 안 합니다. 아까 환경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했을 때 이사회가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지 않고서는 글로벌 레벨의 어떤 논의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점에서 그냥 문제만 저는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을 여기서 하게 되면 끝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가 아직 있지만 이번에 1.5도씨 스페셜 레포트를 바탕으로 한 다음 카브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될 것이고 최근에 언론에서 일부 카브하는 그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업의 코스트가 급격히 늘어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그 논리를 쭉 보시면 논조를 보시면 전부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어떤 산업구조적인 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소위
우리나라의 그 요금 체계라든가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 말한 탄소세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과거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흘러온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아마 그런 기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WWF를 비롯한 NGO나 전문가들도 역할이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앞에서. 감사합니다. 저 WWF 안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주최 측에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그 저는 아까 전에 홍종호 교수님 발표랑 약간 김성우 소장님 발표랑 약간 연계해서 또 이제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한 가지를 담아가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면요. 그 교수님께서 꿈의 시나리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함께 꾸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꿈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 TCFD에서의 이사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게 뭐 워낙 이해관계자가 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그 저희가 이사회 역할처럼 중요한 누군가 어떤 기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조금 질문을 또 받고 종합해서 한번 저 토론자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를 주십시오. 혹시 한 분만 더 인바이트 할까요? 네. 뒤쪽에. 예, 저 뒤쪽에 한 분. 시간 관계상 그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패널을 하고 또 발표자들의 그 코멘트가 좀 있어야 되니까. 예, 아, 네, 저는 LG화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훈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말씀들 오늘 뭐 WWF 뭐 이렇게 뭐에서 마련해 주셔서 많이 잘 들었는데요. 좀 기업에서 좀 저희 뭐 삼성전자만큼이나 저희 LG화학도 솔직히 우량 고객들한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들은 인상이 상당히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 전 기업에 있으면서 좀 느끼거든요. 오늘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먼저 뭐 지금 보면은 일단 상당히 해외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하는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저희 LG화학에서는 기초 소재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뭐 솔직히 랭킹 한 뭐 10몇 위 정도에 들어가 있고 근데 석유화학에서는 그 신재생 쓸 염두가 안 나요. 그리고 참고로 해외에서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저희 뭐 배터리에 대해서 신재생 100%를 해라. 그건 삼성 SDI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대개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 나타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우리나라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김주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발전 단가의 차이 아까 뭐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아까 지금 그게 이제 S&P에 따라가지고 구매하는 가격 그게 현실이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성호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아까 이사회 관련돼서도 그게 아까 ING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신재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독일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너무들 많이 해요.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좋으니까 거기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선진 기업들을 상대하는 한국 기업들은 당연히 신재생을 지금 이렇게 도입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저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이정미 국장님께서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니셔티브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되려면 우리가 좀 어떤 좀 뭐 기업이나 정부가 노력한다고 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좀 뭔가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가 먼저 돼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좀 활성화되기 위한 좀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질문은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우리 홍 교수님부터 코멘트 좀 해주실래요? 마이크 좀 나중에 코멘트 좀. 네, 역시 모든 질문들이 어렵지만 특히 이 질문도 쉬운 답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뭐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렴한 에너지를 풍족하게 쓰자라는 정책이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도 일관된, 대체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익숙한 국민들이 5천만 명이 있는 이 나라에서 그래도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고, 물론 시행착오가 현재까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창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것을, 이런 비전을 실제 우리나라 금방도 우리 LG화학에서도 그런 질문을, 아마 이것은 뭐 기업 단위 고민일 수도 있지만 국가 단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나라의 이 환경에, 이 조건에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부 내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기존의 집중형 발전소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 분야들, 각 부문들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좀 구체적인 전략, 실행 방법, 여기에 대한 고민이랄까, 좀 추진력, 이런 것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 이런 평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어떤 이행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요. 그 컨트롤 타워가 뭐 산업자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될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역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청와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지, 또 나아가서 또 우리나라는 이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많은 국민이 살고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설 하나 설치하더라도 많은 이해관계자가, 특히 지역의 농민, 주민, 어민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너무나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산지가 63%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러한 갈등 구조를 좀 완화하고 해소하고 끌어가고, 왜냐하면 방향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방향은 맞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조건하에서 또 기존의 에너지 사용 방식에 익숙한 기업과 국민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끌어올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역할은 1차적으로 정부의 역할이고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는 분산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좀 열린 마음도 중요하고, 또 부처 간에 서로 규제와 또 규제 완화와 이런 것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부처 간에 좀 지혜롭게 해소할지, 결국 다시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 돌아가는데요. 그런 좀 체계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이 1차적이고, 그런 과정에 이제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의 역할이 좀 합쳐진다면 지금의 이러한 좀 시행착오 또 갈등 구조 사실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성수 소장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어요? 꼭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예, 마이크 있죠. 그 사이에 우리 이정희 국장이 먼저 하시고 좀 이따가 간단하게. 예, 저는 WWF에 2017년 7월에 조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하던 일들은 국내 기업들의 자동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물론 신문 지상을 통해서 그게 뭐야라고 그냥 지식 차원에서 접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아하잖아요. 얇고 넓은 지식. 그 정도 차원에서 접했었고요. 저는 이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세상이 변하는 건 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누가 썼던 글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뉴욕에서 2000년도에 찍은 사진하고, 1900년에 찍은 사진하고
1913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곳에서 찍었는데 1900년도에는 모두 마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1913년도에는 전부 다 차만 달리고 마차가 한 대 보인대요. 지나가는 건 순간입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건 순간이고요. 인식하고 나서 뒤늦게 아 늦었구나라고 탄식할 때는 이미 변명의 기회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카콜라나 소니나 이런 회장님들이 그 바쁘신 시간에 왜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달려가고 글로벌 클라이밋 액션 서밋에 달려가서 우린 재생에너지 100% 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또는 뭐 환경 담당 임원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패러다임이 눈에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누구도 100%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마케팅적인 효과도 같이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로 갈 거고 바뀌는 경제에서도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조그만 나라라면 굳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글로벌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상당히 많은 전기배터리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정말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모두 다 정말 공존해야 되고 제가 안타까운 건 오늘 이 자리에 하시지 못한 이사회분들이나 오너분들한테 조금 더 목소리가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CFD는 애드호크로 모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보도 같은 건 없고요. 제가 오늘 들었던 예들은 전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많은 압력을 대표하는 사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이거 올리는 거는 환경팀에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 레코멘데이션은 이사회에다가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스테이크홀더의 프레셔를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줘서 그들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 기업을 불러서 얘기한다고 하면 환경팀을 불러서 얘기해놓고 기업 전체에다가 다 소통됐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자. 이제 기업 이사회 쪽에다 정보를 전달해서 그들이 선택하게 하자.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1.5도씨 보고서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일 뿐이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장시간 고생하셨고 또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30년 다 돼가는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순수 경영학 한 사람인데 왜 환경에 입문을 내느냐. 기업에서 기획실에서 한 10여 년 근무하다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이 리우 회의를 준비한 기업인들의 그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Changing Course라는 책인데 그 네슬레 회장 슈미드 하이니 외 등등이 쓴 책인데 이게 근 30년 된 책인데 지금도 제가 꺼내보면 놀랍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센스랄까 미래를 보는 눈이 참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 의식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 몇 가지 마일스톤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중에 바디숍을 제가 봤어요. 롱레인지 플래닝이라는 경영학계에서 꽤 스트래티직 쪽으로 전략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그 회사의 데이비드 휠러라는 그 소위 홍보 담당 임원이 쓴 페이퍼가 있었어요. 물론 뭐 마이클 포트도 많이 하버드 비즈니스를 많이 썼지만 그걸 보면은 이런 걸 하나 씀으로 해서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라든가 어떤 그 자본시장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당시에 보면 놀랄만한 그게 90년대 초였답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 전에 LG화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업들이거든요.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속하면 포춘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흘러갑니다. 근데 그것을 캐치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업의 몫이죠.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앞으로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발표자 토론자 또 함께해 주신 오디언스 모두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녹색 전환 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